만나면 좋은 친구 MBC. 여러분, 부산 하면 떠오르는 게 뭘까요? 바로 부산 이꼴 바다가 있잖아요. 근데 요즘도 날씨가 너무 덥고 또 습하고 하다 보니까 우리 바다에서 일하는 어민들이 너무 좀 힘드실 것 같아서 저희가 에너지를 드리기 위해 달려왔습니다. 오, 우와, 여긴가 보다. 부산 다대 어촌계에서 보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다대 어촌계 간사 선태숙이라고 합니다. 불과 몇 년 사이 잘 잡히던 아귀가 줄어들면서 어민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여름철 두꺼운 작업복을 입고 바다에서 일하다 보면 온몸이 땀 범벅이 되기 일쑤입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우리 어민들이 시원하게 갈증을 해소했으면 하는 마음에 행복을 쏘는 차차차를 신청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행복을 전할 장소로 바로 다대 어촌계에 도착을 했습니다. 야, 벌써 바다 내음이 장난이 아닌데요. 조금 있으면 우리 어민들이 물고기를 다 잡고 들어오신다고 하니까 오늘의 사연자를 찾으러 출발해 보겠습니다. 지금 바다 앞에 이렇게 딱 멋지게 서 계신 거 보니까 오늘의 사연 신청자 맞으신가요? 네네, 맞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다대 어촌계의 간사님을 맡고 계시다고 하면 보통 어떤 일을 주로 맡으시는 거예요? 공문이 오면 어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것을 합니다. 네. 오늘 사연을 주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 요즘에 장마철도 되고 날도 덥고 그 수온이 높아서 그런지 고기도 조금 적게 잡히고 그래서 뭔가 힘을 낼 수 있도록 차차차를 신청하겠습니다. 예. 너무 잘하셨습니다. 제가 또 파워 리포터거든요. 제가 뭐 좀 도와드릴 게 없을까요? 조금 있으면 배가 들어오는데 할 건 많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예, 그럽시다. 어떤가요, 여러분? 오늘만큼 우리 어민분들에게 에너지를 드리는 다대포 아즈메로 변신했습니다. 지금 출발하시죠. 오늘은 다대 어촌계에서 영업 시작합니다. 새참 드시러 오세요. 안녕하세요, 선장님. 아이고, 차 자꾸 올라가드릴까요? 선장님, 커피 한잔 드십시오. 이거 과일도 챙겨드시고. 이거 가져와서 하나씩 드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 저희 질문만 하나 드려도 될까요? 방금 우리 아버님 왜 이렇게 급하게 가세요? 부끄럽다고 가. 아, 진짜요? 와이프 분이시고. 네네. 아, 여름이 돼가지고 날이 더운데 좀 어떠시다고 하시던가요? 온도가 너무 갑자기 올라가니까 일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죠. 우리 아버님 바다로 나가시면 어머니 마음적으로 좀 걱정이 많이 되실 텐데. 아, 무사히 요 앞까지 보이면 마음이 더 이제 가라앉죠. 아, 이제 나갈 땐 걱정이 되고. 네네, 바람 불고 파도 치고 이럴 때도 많이 겪으니까. 근데 이게 뭡니까? 아! 어머니, 어민분들에게 좀 힘이 되어드리기 위해서 맛있는 커피를 좀 배달해드리려고 하거든요. 왜 이렇게 부끄러워하세요, 어머니? 아, 그렇게 막고 이렇게. 지금 그럼 아버님께서 배 타신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30년 넘었죠. 자식분들도 다 아기를 잡아서 키우시고. 뭐, 당연하지요. 오, 정말 애쓰셨네요. 우리 어머님은 그럼 아버님 위해서 뭘 해주시나요? 내조 잘하고 그냥 기다리면서 들어오면 고기 많이 잡았으면 박수 치시고. 아, 방금 박수 안 치시던데. 나리.
카메라 보고 우리 아버님께 영상 편지 한번 띄워볼까요? 여보 오늘도 수고했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아니 선생님 네. 갑자기 어디서 이렇게 아귀찜이 나왔어요? 아 우리 지금 아귀찜 그 어촌 특화 사업으로 아귀찜 밀키트 사업을 하거든요. 응? 방금 잡아온 여기 다대포에서 네네. 올라온 아귀예요? 네네. 근데 아귀찜이 밀키트가 있어요? 네네. 우리도 생소했는데 지원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요 아귀찜 밀키트를 개발하게 되었어요. 제가 리포터이기도 하지만 또 어디 가서는 또 약간 쇼스텔 이런 것도 하거든요. 오늘 차차차 라이브 단독으로 저희가 입수를 했습니다. 밀키트는 네. 장점은 10분 만에 이거 할 수 있거든요. 다대 어촌계에서 만든 아귀찜 밀키트 제가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콩나물하고 이게 바로 다대포에서 갓 잡아 올린 평생 아귀입니다. 자. 아귀가 여러분 냉동이 아니잖아요. 살이 입에 넣자마자 포슬포슬한 입에서 그냥 살 녹아내리고 맵기도 딱 좋아요. 다 드시고 밥 볶아 먹으면 그냥 끝! 이거는 우리 다들 어촌계에서 만들고 있다고 하니까 네. 여러분들 많이 좀 많이 사랑해 주세요. 맛있어요. 딱 도착하니까 정박하시고 바로 이 포즈. 자, 저도 한번 따라해 볼게요. 요렇게. 이게 바로 우리 선장님의 포즈. 원, 투, 오케이. 자. 회장님이시요, 회장님. 무슨 회장님이세요? 무슨 회장님? 자망? 자망 회장? 어머 우리 너무 대단한 분이 오셔서 반갑습니다 회장님. 이 그물을 올리는 게 되게 힘들던데요 자망이? 아, 그리 힘들지도 않아요. 오늘은 그럼 조망이 좀 어떤가요 조업이? 굉장히 의향이 불황이라 지금. 네. 지금 너무 안 좋아. 뭐 때문에 그게 안 좋아? 부원이 많이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수원이 완전 내려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아기가 너무 지금 불황이라. 바다 한 어느 정도 나가야 돼요? 한 2시간. 그럼 몇 시에 보통 출항하나요? 11시. 밤 11시에 나가서 오늘 오후 지금이? 지금 이 시간에 입항. 12시간 만에 들어오신 거네. 그 어업을 하시면서 아주 힘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으세요? 지금 인천에 해무가 많이 끼는 거. 끼는 거하고 파도. 근데 그리 별로 힘드는 게 없어. 요거는 내 직업이고. 아. 이거 사진 기자하고 인터뷰하고 하는 거는 이 직업이고. 맞아요, 맞아요. 이걸 우리 보고 하라고 못 하거든. 그러면 일단 우리 아귀가 우리 또 아버님의 평생 단짝인 존재인 건데. 당연하지. 아귀에게 영상 편지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뭐 어쨌든 간에 이건 없어서 안 될 곡이거든. 그만큼 귀중하다 이 말이야. 우리 어민들한테. 가족이다. 아, 오면 지금 가면... 지금 이거 뭐 MBC에? 아, 저희가 왜 왔는지 모르시는 거예요? 그렇지요. 아, 그냥 저희가 커피를 드리니까 커피를 드시는. 그러긴 어. 저희는 행복을 쏘는 차차차! 자, 저희가 우리 어민분들을 위해서 오늘 이렇게 차를 타고 우리 아버님을 뵈려고 제가 직접 왔어요. 예, 커피도 드리고 감사합니다. 이야기 듣는 거죠. 아버님 좀 많이 바쁘시죠? 지금 바빠. 아버님, 아무튼 어젯밤부터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커피 맛있게 드십시오. 어떠십니까? 우리 어민들도 조금이나마 그 어촌계에서 이런 행사를 했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예. 그리고 우리 어민들 그 커피 한 잔 마시고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다들 어촌계 어민분들 힘내세요.
야, 뒤쪽으로 돌산대교가 펼쳐지고 아름다운 여수 바다가 펼쳐지니까 가슴은 뻥 뚫리는 것 같지만, 하지만 실상 장마라서 가슴이 축축 처지고 왠지 모르게 몸이 무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맛집을 찾으러 가야지. 제작진들이 오늘 저를 위해서 여수 맛집 섭외해놨다고 하는데 이쪽으로 가면 될 것 같은데 갑시다. 오늘 기대된다. 오, 고고! 장마 때문에 힘든 요즘 여수의 찐 맛집 공개합니다. 뜨거운 여름을 책임진다는 여수의 맛, 지금 바로 출발! 이 거리가 여수에서 상당히 유명한 거리입니다. 갯장어가 유명한 거리인데 여름 이맘때 또 갯장어 먹어지면 고향으로 그만이거든요. 여수에서 하모라고 불리는 갯장어, 여름철 별미로 손꼽힙니다. 하모에 칼집을 넣는 손길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사장님의 실력 어마어마하죠. 아, 지금 손질 들어가는데 지금 손이 안 보입니다. 보러 갈게요. 네. 아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 작업하느라 저를 쳐다보지도 않으십니다. 아, 잠시만, 야, 잠시만. 네. 야, 제가 손질해가지고 구경하려고 왔는데 손이 보이지도 않아. 너무 빠른데. 가시가 많은 고기라 네. 촘촘히 성쳐야 부드럽게 먹을 수가 있는 그런 생선입니다. 입 안에서 가시가 걸리게 되면 이제 불편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 불편함이 없을 수 있을 정도의 칼질을 들어가 줘야 된다. 제일 중요한 방법. 그러면 아버님, 손질 끝까지 다 해주시면 전 올라가가지고 좀 먹을 준비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저 갈게요. 예, 예. 이제 먹는다. 가시다. 가자, 가자. 미식가들의 입맛을 사로잡는 하모. 그 맛은 어떨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야, 기다리는 마음이 아주 초조합니다. 예, 손질하는까지 보니까 벌써 이제 그 빨리 먹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지고 손질하는 순간 내 입에 들어와야 한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서 지금 상당히 시간이 길게 느껴지거든요. 어느덧 끓기 시작한 하모 육수. 아, 드디어 옵니다. 드디어 들어와요.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이제 이게 샤브샤브고요. 네. 이게 회. 회입니다. 와. 야, 이 영롱한 자태를 보십시오. 이야. 우리가 네. 그냥만 먹을 수는 없고 전문가에게 그렇죠. 먹는 방법을 좀 듣고 먹으면 좋잖아요. 사장님, 어떻게 먹으면 되나요? 부추와 채소를 네. 좀 넣어주시고 살짝만 데쳐야 돼. 부추도 너무 오래 담가두면 질겨지거든요. 전체적으로 약간 네. 잠깐 익힌 느낌. 네. 오, 벌써 들어갑니다. 네. 이거 며칠 정도 하면 됩니까? 한 넉넉 잡고 저희는 30초라고 말씀을 정도. 드리거든요. 네. 이게 와, 피어오릅니다. 네. 꽃 모양으로 바뀌거든요. 갯장을 하는 게 바다 안에 있을 때는 그냥 장어인데 샤브샤브로 이렇게 퐁당 육수에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꽃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과연 제 입속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변할까요? 하모 먹방 스타트! 하모에만 꽃이 핀 게 아니라 성화 씨 얼굴에도 꽃이 폈는데요. 쫄깃쫄깃함과 부드러움이 동시에 공존하는 느낌. 입안에 가득 차. 와. 그렇다면 하모 회 맛은 어떨까요? 양파에 야무지게 올려서 한 입 먹으면 꼬들꼬들하면서 담백한 회가 입안에서 사르르 녹아버립니다. 아, 세상이 달라 보이네. 잘 먹었습니다. 예, 아유, 야, 배가 그냥 든든하다. 좋아, 좋아. 아. 또 다른 곳에서는 어떤 맛이 기다릴까요? 야, 제가 오늘 두 번째 맛볼 맛집, 신상 맛집이 왔는데 와, 이곳에 식당이 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건물 옥상에 있는 노천 식당은 요즘 SNS에서 뷰 맛집으로도 핫한데요. 동남아 감성에 반하고 자유의 여신상에 놀라는 눈 호강 맛집입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주도 사람이라서 네. 좀 엄격하거든요. 해산물에. 예예예. 예, 예. 아, 그렇구나. 오늘 한번 제가 엄격하게 한번 좀 예 그 후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키오스크로 주문하니까 되게 편리하게 오 그 돌문어 삼합이랑 그리고 물회하고 모듬 해산물까지 세트 메뉴랑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여름에 또 물회 맛있으니까. 시원한 물회의 재료 투하, 각종 해물을 아끼지 않고 차곡차곡 쌓아 올리면 메뉴 완성이요. 와, 사장님 지금 푸짐하네요. 네, 푸짐합니다. 이야,
야, 이곳에 지금 어떻게 보면 시그니처 메뉴가 한두 개가 아닌 느낌이에요. 우리 삼합은 여수에 자란 돌문어가 먼저 들어가 있고요. 네네. 전복, 네. 그다음에 우산겹, 그다음에 새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갓김치. 예, 그다음에 버터로 해서 이렇게 직접 끓여 드시면은 풍미한 게 아주 여수의 가장 좋은 맛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본격적인 먹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와, 돌문어 삼합이 얼마나 맛있으면 집게로 먹네요. 먹방. 여름을 시원하게 해줄 물회. 그 맛 일품입니다. 육수는 또 얼마나 맛있게요. 바닷속이 지금 제 입에서 펼쳐지는 느낌이랄까? 와, 내가 용왕이 된 느낌입니다. 야, 내 입속에 바다가 펼쳐진다. 온갖 해산물을 다 먹으니까 용왕이 된 것 같다는 성화 씨. 오늘은 입안 가득 바다의 향이 느껴질 것 같네요. 정신없이 먹다 보니 어느덧 해가 지고 여수의 밤이 찾아왔습니다. 여수하면 야경 아니겠습니까? 오색 찬란한 뷰 맛집으로 변신. 좋은 날씨에도 가장 잘 어울리는 음식과 또 모든 뷰가 같이 함께 있어서 여수의 앞으로 향후 새로운 뷰 맛집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맛과 멋을 동시에 품은 이곳 매력에 푹 빠진 성화 씨. 화려한 불꽃에 반하고 낭만이 살아 숨쉬는 여수입니다. 낮 시간에는 바다를 바라보면서 여수의 맛집을 즐겼다면 저녁에는 또 야경을 바라보면서 먹을 수 있는 맛집이 있다는 것이 야 오늘 제 여수에서 제대로 된 맛집 투어를 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맛집들 오셔가지고 여수에 제대로 한번 즐겨오십시오. 맛집으로 여름이 시원해질 거예요. 여수의 여름 보양식인 하모 샤브샤브로 건강도 챙겨보고요. 다른 지역에서는 맛볼 수 없는 돌문어 삼합도 먹고 여수의 아름다운 야경까지. 올 여름에는 여수 어때요? 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더 많은 행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곁에 있는 분들을 도와가면서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효자 이동 마을관리 공동체 대표 모인숙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 여기는 제가 전에 한 20여 년 전에는 계속 내 새끼들을 키우느라고 장사하던 곳인데 지금은 우리 봉사를 매진하고 다니다 보니 봉사하는 사람들을 오셔서 잠깐씩 쉬고 봉사관처럼 사용하는 사무실이에요. 언니들 어서 와. 어서 와. 우리 미숙이도 왔네. 자, 같이 이제 삼계탕 만들기 얼른 오셔. 저기 닭 시칠 사람 몇 명은 여기 고무장갑을 껴야 돼. 선생님 지금 뭐 준비하시는 거예요? 네, 오늘 시각장애인 삼계탕 나눔 행사를 하기 위해서 삼계탕을 준비하려고 무더위 잘 이기고 나시라고 삼계탕을 한번 끓여서 드려볼까 합니다. 삼계탕을 해서 제가 드리는 입장이거든요. 1년에 한 두세 번씩은 합니다. 우리가 이게 농사 지어서 온 배추예요. 여기서 열무하고 배추하고 헹궈서 씻어가지고 겉절이 하려고 감액을 하게 됐는데 술 드시고 하신 분들이 먹고 남겨놓고 가는 빵이나 계란말 이런 걸 어르신들이 몰래 주워갖고 가서 한쪽에서 드시는 걸 보고 어려운 이웃 저런 어르신들한테 한 끼의 식사라도 나눠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조그맣게 시작하게 되었어요. 지금 약 25년 정도 됐어요. 뭐? 까맣게 시키는 거 아니야. 저희 서방님이에요. 이게
아빠가 퇴직 전에도 많이 도와줬지만 퇴직하시고 이제 같이 따라다니면서 맨날 마무리 다 해줘요. 뒤에 다니면서 소리 없이 옆에서 지켜주는 분이 있어서 봉사할 수 있게 되었죠. 지금 계속 나도 이제 시간 나는 대로 얘도 도와주고 서로 같이 하고 가니까 서로 좋더라고요. 언니 경로당 어르신들, 언니 경로당 어르신들 요리 하나 갖고 가. 아이고, 오늘 이거 주시려고? 이게 음식을 만들면 바로 옆에, 동네 옆에 경로당이 있으니까 그래도 경로당 어르신들도 좀 맛보게. 이거는 이대로 갖고 갈 거야. 또 아까 찜통 찌까는 거 하나 있었는데, 닭 삶은 찜통. 언니 쌍 넣어버려, 논아서. 대한적십자사에서부터 시작해서 시각장애인분들 밑반찬 배달하고 상담봉사까지 한 여섯 군데 정도 활동하고 있어요. 언니 여기 앉아. 언니 옆으로 앉고. 재밌게 우리 회원님들 올 여름 무더위 잘 이겨내시라고 해갖고 제가 이거 닭을 사갖고 왔어요. 네. 좀 부족한 거 있어도 맛있게 드시고요. 네, 우리. 네. 여기에 제가 온 지가 적십자에 처음 들어가서 왔으니까 봉사하러 다니기 시작한 지는 20여 년 됐어요. 어르신 이게 김치예요, 이게 깍두기예요 하면서 줬을 때 예예 고마워요 하는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워서 시각하고 연이 됐는데 지금까지 끝내지 않고 계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맛있게 해주셔서 고마워요. 잘 먹었어요. 일상생활의 모든 일을 뒤로 하고 우리 그 장애인이나 취약계층 이분들을 위해서 너무나 헌신하고 봉사를 많이 해주시는 분입니다. 진짜 보이는 것처럼 작잖아요. 최근은 엄청난 일을 해내셔서 저희가 늘 놀래곤 하거든요. 그리고 하루도 진짜 평일에 빠지지 않고 저희 기관에 와서 이 많은 사람들을 식사 자원봉사를 해준다는 게 진짜 힘든 일이거든요. 근데 그런 거 말없이 조용히 이렇게 해내는 거 보면 본받을 점이 많으신 분입니다. 잘 먹고 가요. 언니들 조심해 가요. 내일 또 봐요. 네. 안 힘드세요? 즐거움을 하니까 힘들진 않아요. 몸은 피곤한지 몰라도 힘들지는 않습니다. 막 고맙다고 하고 칭찬해주고 잘 먹었다고 하고 할 때가 제일 보람차죠?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재능을 물려주실 때 이러한 재능을 주신 것 같아요.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라는 행복을 찾아가는 최선의 길입니다. 다 같이 봉사합시다. 대장님, 우리 마무리하고 갑니다. 고생하세요. 네, 고생하셨어요. 오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멸치국수에서 먹으려고요. 다 같이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맛있게들 드세요. 젤로 서민의 음식이지 않아요? 서민들이 언제든 즐겨 먹을 수 있고 옛날부터 무병장수의 길이 국수라고 했고 해서 봉사 끝나고 이 국수 한 그릇으로 우리가 보람을 찾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 재밌어서 죽어요. 봉사 와요. 어떻게 챙겨주는지 또 우리 봉사했다고 잘 많이 챙겨줘요. 남 하지도 못하는 일을 많이 하시지. 깜짝깜짝 놀 때가 많아요. 어째 김장방 행사할 때 그때 보면은. 나에게 소울푸드란 봉사. 봉사란 이렇게 우리 멸치국수 한 그릇을 먹으면서 힘을 얻고 여러 사람들의 곁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항상 매일매일 힘이 납니다. 다 함께 이렇게 국수 드셔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수!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인수. 모인숙님은 20여 년간 지속적이고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등 사회봉사 분야에 기여한 업적이 뚜렷해 전주시민대상 사회봉사대상을 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사회봉사대상 부분에 모인숙님입니다. 이렇게 오늘 큰 상을 받게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제 어깨가 더 무거워요. 모범시민의 봉사대상을 받게 되어서 더 열심히 건강한 그날까지 봉사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행의 끝판왕은 뭐다? 미식 여행! 캐리어 없어도 됩니다. 여권 없어도 됩니다. 뭐만 있으면 되냐고요? 맛있게 즐길 우리 입만 있으면 됩니다. 피지니로 함께 떠나보시죠. 어디로? 동남아로! 사디카! 이거는 바나나. 아니, 바나나 잎이 원래 이렇게 참 투명한가요? 아니 이게 어때요 맛은? 맛있어요. 네, 진짜 맛있어요. 너무 생산 경험이라 가지고 솔직히 아까 이거 펼치는데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원시체 바로 일단 한꺼번에 빠른 시간 내에 왕 먹을 수 있는 게 좋지 않을까요? 닭고기가 일단 크기도 크고 양념도 좀 잘 배겨 있고 맛은 제일 맛있었어요. 그러면은 올해 필리핀으로 여행을 가실 건지? 아, 이미 여기로 와가지고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와. 아니 사실 제가 말로만 들었을 때는 감이 안 잡혔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 더 감이 안 잡혀요. 이거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먹어야 할지 알려주세요. 저희는 이 음식을 장갑을 끼시고 전쟁을 치르듯이 드시면 되세요. 전쟁하듯이? 네, 맞습니다. 전쟁에 나갈 준비는 했습니다. 네. 어떻게 하면 되죠? 먼저 닭다리를 잡으시고 닭다리 잡고 닭다리살을 뜯어주면서 아니 이게 뜯을 수 있는 크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오늘의 승전은 내가 울린다. 내가 울린다. 짠! 와 대박이다. 아니 뜯자마자 육즙이 팍 터지는데요? 네. 와 원하시는 소스 중에서 찍어서 드시면 됩니다. 찍먹 닭다리. 밑에 보이는 건 밥 아니에요? 네, 저희는 이제 밑에 음식 밑에 밥을 깔아드리거든요. 일반 쌀밥이에요? 네, 일반 쌀밥인데 좀 특별하게 준비를 해줬습니다. 어떤 게 특별하죠? 저희는 버터 갈릭 라이스라고 한국인의 입맛에 맞춰가지고 고소하고 마늘 향이 나는 그런 밥을 준비해드렸어요. 뭉치고 고기에 찍어서 이것도 맛이 없을 수가 없는 비주얼인데? 진짜 반칙이다. 이거는 전쟁터에 총 진짜 한 다섯 개는 들고 온 것 같아요. 진짜. 와. 불향이 어마어마합니다. 직화 그릴에 구워서인지 비린내 하나도 안 나고 오히려 그 지글지글 그 바베큐향이 같이 배여서 담백하고 기름기가 쫙 빠졌는데요? 네. 고기를 먹을 것인지 생선을 먹을 것인지 불러먹는 재료까지 있네요. 네 맞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많아서 와 진짜 푸짐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게 몇 인분인 거예요? 저희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파인애플이 4개, 꼬지도 4개 이게 총 4인분입니다. 아~ 저희는 이제 싸우지 말라고 다 인당 하나씩 그렇게 해서 총 4인분을 준비해드렸고요. 저희는 이제 여성분 같은 경우는 3분이서 2인을 시켜서도 충분히 배부르게 드실 수도 있고 꼭 인분수에 맞추시지 않으셔도 상관없으세요. 오, 사장님 저 이거 오늘 전쟁 다 치를 때까지 집에 안 갈 건데 괜찮으시겠어요? 네, 괜찮습니다. 저희는 시간 제한이 없고 편하게 마음껏 즐기시고 가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 전쟁에서 이길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네, 꼭 이기십시오. 와, 부드러우니까 그냥 손으로 먹어줘야 되거든요. 외롭지 않게 보내줄게. 빼나? 이렇게 손으로 먹으니까 양념이 쫙 손에 더 잘 배이고 훨씬 맛있어요. 먹고 싶은 거를 골라 먹을 수 있다는 거. 그게 진짜 제일 장점인 것 같아요. 심지어 푸짐해. 완전 태국 아니에요? 한 느낌. 와!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디카. 사디카. 동남아에는 막 여러 나라가 있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 태국 음식점을 하게 된 건지 그것도 궁금해요. 아, 그거는 저희가 이제 쟤랑 같이 동업하는 친구랑 이제 태국 여행을 갔는데 이제 태국에서 먹은 첫 번째 음식이 족발 덮밥이었어요. 족발 덮밥? 카오카무라고 하죠. 카오카무. 네. 이제 그거를 먹고 나서 와 이거는. 한국에서 여름에 대박이다. 이래서 이제 와서 1년간 영국 끝에 이렇게 장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소스를 궁금해요. 한국 족발이랑은 어떻게 다른지. 일단 향은 합격. 우와, 진짜 부드러운데요? 보세요. 너무 부드러워서 살이 이렇게 잘기잘기 잘 찢어져요. 공간 우리가 먹는 족발은 뭔가 쫄깃하고 야들야들한 느낌이라면 이거는 부드러워요. 그리고 간장 양념에 푸락 배어 있어서 장시간 끓여서 그 양념이 깊은 맛이 더 느껴집니다. 어쩔 수 없어. 지금 딱 어떤 느낌이냐면 밤 비행기를 타고 태국에 딱 도착했어요. 그래서 숙소에서 짐을 풀고 배가 고프니까 야시장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족발 덮밥을 항상 딱 먹었다. 그 다음에 이제 2박 3일 미식 여행 떠나봐야죠. 사디카. 사디카. 목소리는 왜 그러시는가? 우와, 이게 뭐예요 지금? 이게 저희 이제 시그니처 메뉴인 푸파퐁 커리고요. 이제 저희 왕갈비로 만든 갈비국수입니다. 오, 푸파퐁 커리. 네, 이제 저희 가게는 소프트 크랩을 사용해서 원래 정확한 명칭은 뿌님 파퐁 커리입니다. 뿌님 파퐁 커리요? 이걸 네. 왜 풋을 안 쓰고 뿌님을 쓰시는 거예요? 이제 푸는 이제 하드 딱딱한 게를 말하는데 이제 태국에서 먹어본 이제 결과 저희가 사람들 먹기도 불편하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소프트 크랩을 사용해서 이제 부드럽고 겉파속촉 겉은 바삭하고 안은 촉촉하고요. 아~ 더 맛있게 드실 수 있도록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갈비국수라고 했는데 이것도 원래 태국 음식인가요? 네. 방콕에서 유명한 갈비국수를 저희가 이제 갖고 와서 울산에서 저희만의 이제 한국 음식 또를 조금 더 해서 만들었습니다. 와. 솔직히 제가 얼굴이 워낙 작긴 하지만 이 갈비가 너무 커서 보세요. 하, 대박이지 않아요? 너무 연해. 왜 이래요? 와, 한국수랑 비슷한 느낌도 나는데 이렇게 갈비가 큰 것까지 딱 들어가 있으니까 어떤 맛인지 너무 궁금한데요?
국물까지? 약간 쌀국수랑 갈비탕의 그 사이 어딘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육수가 너무 진하고 갈비의 부드러움까지 더해지니까 사실 밥이랑 깍두기랑 먹어도 맛있겠다. 약간 태국식이지만 한국식으로 이렇게 재해석해서 먹어도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 그래도 너 무슨 맛일지? 살짝 적셔. 와! 꿀꿀감! 와! 아니 그냥 고추 식초가 없을 때는 담백하고 진한 육수의 맛을 즐길 수 있었다면 고추 식초를 넣으니까 뭐랄까요? 그 풍미가 더 올라갔다 해야 될까요? 살짝 새콤하면서도 씹히는 그 고추의 맛까지 더해지니까 담백하고 진한데 아삭하면서도 새콤함이 이 하나로 여러 맛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와, 맛있게 스며들어줘. 와, 걔가 왜 이렇게 커요 또? 보세요, 이 커리와 뿌님의 조화 상상이 안 되는데요. 먹고 싶지? 와, 보이세요? 개라고 했는데 그대로 씹히는데요? 갑각류 원래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와, 어. 고춧가루 올려도 괜찮을까요? 와. 제가 매운 걸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맵지 않아요. 알싸해서 오히려 튀김이니까 아, 많이 먹으면 좀 느끼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이걸 뿌리면 안 물립니다. 진짜 여기는 오늘 소개팅이었으면 애프터 무조건이에요. 와, 또 보고 싶어. 무더위와의 정면 승부 한판. 덥다고 집에만 있기엔 이 여름이 아쉽잖아요. 여름을 즐겨라. 도심 속 피크닉 페스타가 열렸습니다. 한여름의 낭만 속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경주문화관 1918 광장에 335 모여든 사람들.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인데요. 뭔가 행사라도 열린 걸까요? 광장 한쪽에는 보기만 해도 시원한 놀이터가 펼쳐졌습니다. 그야말로 물 만난 꼬마 친구들. 어떻게 오시게 되신 거예요? 아, 오늘 여기 현수막 보고 한다고 해서 여기 애기랑 같이 나왔어요. 저번에 했을 때 없어서 그냥 공룡만 즐기다 갔는데 애기랑 같이 오기도 좋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재밌었어요. 어떤 게 가장 재밌었을까? 다 재밌었어요. 오늘은 재밌게 놀겠습니다. 물총 쏘기, 비눗방울 놀이터부터 물풍선 던지기, 모래 놀이터까지. 한여름 도심광장에 신나는 어린이 놀이터가 만들어진 이유. 바로 경주문화관 1918 피크닉 페스타가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예, 이번에 진행되는 1918 피크닉 페스타는 도심 속에서 즐길 수 있는,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그런 행사로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작년에는 저녁에 콘서트만 진행을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콘서트와 거리예술 공연, 그리고 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는 키즈존까지 마련하면서 온 가족이 함께 나와서 하루 종일 즐길 수 있는 그런 문화행사로 준비가 되었습니다. 우와, 온 가족이 하루 종일 즐길 수 있는 여름 축제라니. 그럼 어디 한번 놀아볼까요?
맛있는 간식거리부터 하나 챙기고 한낮의 더위를 피하게 해줄 그늘막에 앉아있으면 시원한 물이 안개처럼 분사되면서 기온은 낮추고 분위기는 끌어올려. 마임, 서커스, 벌룬쇼 등 평소에 볼 수 없는 공연들이 눈앞에 펼쳐지는데요. 즐겁고 멋진 공연에 몰입하다 보니 어느새 더위도 잊은 것 같죠? 볼거리가 많아서 좋은 것 같아요. 아이들이 즐기기에도 너무 좋고. 네, 더워도 이게 가림막 같은 것도 많이 설치해 주시고 바람 불고 물 나오고 이런 거 부대 시설이 잘 돼 있어서 아이와 함께 놀기엔 제일 재미있는 것 같아요. 더운 날씨인데 아이들이 즐길 거리가 너무 많아서 좋았고요. 또 애들도 재밌어 해가지고 좋았고 또 먹을 것도 많아서 되게 오늘 사실 걱정하고 나왔는데 너무 재밌게 잘 놀고 있어요. 신나요. 1918 피크닉 페스타의 본격적인 낭만은 지금부터. 뜨거운 햇살이 슬그머니 물러나는 시각, 멋진 밴드 음악이 광장을 가득 채웁니다. 지치기 쉬운 여름이지만 한 줄기 바람 같은 피크닉 페스타가 있어 잠시 힐링하며 에너지를 충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유의 스타일을 들려드릴 겁니다. 아, 네. 오늘 경주에서 좋은 공연 한다고 해가지고 울산에서 보러 왔는데요. 너무 좋습니다. 김수영 최고. 너무 재밌어요. 날씨도 시원하고 분위기 너무 좋았어요. 완전 후끈후끈하고 완전 힐링되는 느낌. 한홍규 밴드의 공연과 함께 점점 무르익어가는 경주의 여름밤. 노래와 분위기에 흠뻑 취해보는 밤. 1918 피크닉 페스타가 있어 이 더위도 다시 돌아오지 않을 여름날의 추억이 되겠죠? 사람들도 맛있는 거 많이 먹으면서 즐겁게 무대도 보는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자격증 시험을 치고 왔는데 시험 치고 와서 또 여기 와서 이제 가족들끼리 공연 보고 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마음도 되게 편안하고. 오늘 하루 힘들었지만 힐링을 할 수 있어서 이런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도 힘든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지금도 힘든 것 같은데요? 행복해요! 도심 속 여름을 즐기는 방법. 신나는 놀이터에서, 다채로운 공연 속에서 함께 웃고 즐긴 1918 피크닉 페스타. 다음에 또 만나요. 꼭!